총선 차출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 법무부 장관 차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가라앉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또 박지원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아마 내년 초 정도면 또 다시 이제 또 총선에서 차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수석의 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다 주고 예. 싶은.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총선 거기다가 뭐 대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단계를 다 밟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거는 사실은 사법개혁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다시 열리고 다치구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를 떠난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건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고일한 기자입니다. 2년 2개월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조국 전 민정수석. 퇴임의 변을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비전,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 민정수석으로서 각종 성과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임자들과는 달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불민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조만간 문 대통령 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보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조국 전 수석, 이제는 전 수석입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SNS 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올린 첫 내용 글을 보면 일단 참여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징용자 청구권 소멸됐다라고 결정 내린 게 아니다라는 반박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일단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내용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이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좀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아마 조국 전 수석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05년에 민간 공동위원회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걸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결론이 난 것처럼 이렇게 일부 야당과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이 참여정부라면 지금 현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정부가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부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걸 명쾌하게 자리를 이제 그대로 이제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이유가 이번 주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그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일종의 이제 수출 규제 조치의 전선에서 화이트리스트라는 제도의 어떤 문제로 다시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일본과의 어떤 대결 의지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SNS를 다시 재가동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대로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말씀을 해서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상황의 긴박성 이런 것들이 좀 급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연인 신분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이 상황 자체에서 현 대치 전선에서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어떤 중대성이 아마 인식이 됐을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한일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시화돼서 화이트리스트가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그로 인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여기 문제가 생겼다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게 굉장히 고혹스럽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굳이 뭐 정치적인 악용이야 하겠습니까만 이 프레임 자체를 자꾸 어떤 책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혹스럽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입장으로
후보로서는 수석, 전수석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에 페이스북 정치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중독성이 굉장히 긴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봅니다. 올린 네. 것이다. 사실 뭐 대일 여론전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 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SNS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일본과의 거의 경제 전쟁이에요.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제가 된다 그러면 한 100여 개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부품과 이 소재가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장면인데 예. 여기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개인적인 어떤 시민들은 불매운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정부의 한 일원이었던 사람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조 전 수석 뭐 사실 지금은 자연인 신분입니다만 그 신분이 그리 길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또 법무부 장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설 말고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할 것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조국 전 수석이 왜 이렇게 나서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수석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사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상징성으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지금 봐지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자면은 뭐 친여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지지자들 성향이 상당히 결속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왜 그럴 것이냐, 총선용이냐 아니면은 뭐 후에 볼 수 있는 대권 가도용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한 진영에서만큼은 상당히 여기에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또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총선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본인도 물론 그렇게 밝혀왔습니다만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는 점이 있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용 가능성 이건 거의 확증되다시피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은 굳혀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법무부 장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 오히려 의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뭘 의도한다고?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텐데 법리적 공방이라든가 도덕적 공방이 아니고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정치적 공방으로 간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국당이 부적격적인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된 어떤 명분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결국 장관의 내각 진용은 대통령 코드와 맞는 사람들로부터 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대통령 코드가 같이 하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과 이에 대한 사상을 강조하고 또 그에 대한 행동을 한다 해서 장관이 되지 못하는 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조국 전 수석이 이런 SNS를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 청문회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이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의 대결 구도가 심각해지는 거. 이번 주가 아마 오는 주가 가장 치명적인 주가 될 텐데 여기에서 뭐 구성원이었던 지금 현재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고 조국 전 수석을 총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수석 얘기 생각하면 항상 사법개혁이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묻히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해요. 그거를 내년 4월
달에 있는 총선하고 연결을 시킨다. 저는 그거는 과한 해석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임받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사법개혁 본인이 많이 추진해온 거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라든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느냐, 법제화하느냐. 특히나 이제 사계특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황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뚫고서 이걸 실질적으로 개혁을 완성해내느냐가 이분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차출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 법무부 장관 차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가라앉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또 박지원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아마 내년 초 정도면 또 다시 이제 또 총선에서 차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수석의 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다 주고 예. 싶은 그러니까 뭐 법무장관 총선 거기다가 뭐 대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단계를 다 밟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거는 사실은 사법개혁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다시 열리고 다치구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상대로 법무장관이 된다면 사법개혁 뭐 주어진 역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달성할 가능성이 꽤 있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본인도 막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가장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는 모든 것을 던져서 아마 할 개연성이 있다. 이 교수님은 그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상징성이죠. 뭐 능력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조국 전 수석이 그동안 사법개혁에 있어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해왔다라는 어떤 그 깃발의 입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기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여론의 힘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총선에 나가느냐 뭐 대권에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뭐 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있다 보면은 본인이 어느새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본인에서 장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전가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 저렇게 가다 보면은 대권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검찰개혁, 즉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조금 민정수석에 거의 100% 이상 작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즉 지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여기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실패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당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문제 있는데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사법개혁을 완전하게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판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이 이끄는 법무부는 공포 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제 통치 권력에서 좀 떠나달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파리 이제 파리 학번이죠. 파리 학번 서로 또 동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뭐 불가피한 이런 야권의 태도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이런 발언이나 야권의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 법대 같은 파리라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파리 학번인데 저는 서울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아마 애정적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본다 그러면은 나경원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강도가 낮다라고 봐야 되는 수위 조절을 좀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조국 수석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열한 정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나경원 대표의 개인적인 심정도 좀 깔려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예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불가피하게 당신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감정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깃발 그 상징성이라는 부분은 야권의 입장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야권과 여야가 대치적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거든요. 네.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문제, 전화 도청에 대한 문제, 많은 어떤 전국의 중요한 현안 때마다 조국 수석이 있었고 이 조국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법무장관으로 갈도록 쉽게 얘기하면 영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영전을 허용했다 그러면은 사실상 야권의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야권의 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완전한 방어체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선전포고의 형태로 봐야 된다라는 인사청문회 검증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사청문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준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검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상황으로 봐서는 떠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지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담보하고 있는 조국 수석을 지원하는 여당이라든가 정부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동일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대치 국면 아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문회 장관 청문회는 분명히 이제 인준 보고서를 채택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 보고서 채택 여부와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제 후보자가 된다 그러면 법무장관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